자, 이게 바로 큰 아픈데요. 자, 성인 키만큼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산중입니다. 산 비탈 아래 이렇게 너른 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 농사를 졌다는 말도 민망해요. 이건 농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 이것을 심은 우리 김태일 선생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 김 선생님. 네. 아,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뒤에까지 한 대략 한 700평 정도 돼요. 700평. 네. 그럼 이거는 모종을 내신 건가요? 파종을 하신 건가요? 파종이. 파종. 네. 언제 파종하신 거예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이요? 예. 네. 6월 1일 날이면 한 달하고 지금 두 달 된 거죠. 두 달. 두 달인데 이렇게 우리 저 김 선생님 키가 한 1m70은 되실 것 같은데. 72요. 아, 72예요. 야, 우리 김 선생님 키만큼 올라왔어요. 여기 뭐 비료 주신 적 있어요? 비료는 밑가름이로만 넣지, 밑가름만. 밑가름? 예, 파종, 처음에? 파종 전에. 파종 전에? 예, 그때 한 번은 안 넣었어요. 아, 뭐 그 후에 뭐 덧가름 준 것도 없고 일체 없는 거죠? 새벽하고 비료. 그 전에? 아, 밑가름에. 파종 전에. 아, 파종 전에. 그러니까 밑가름이라는 거고. 예. 예. 아, 이게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수풀을 이뤘어요, 이렇게.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예. 직접 이렇게 큰아풀을 경험을 해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농사 졌다고 표현은 좀 무례다. 왜냐? 하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예, 예, 심어만 놓은 거지. 예. 여기에 농약을 쳤습니까? 비료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이건 거저먹는 셈이네요. 우리 김 선생님 이거를 사료로 쓰실 거죠? 예, 예. 어허. 야, 이거 역까지 오시면서 쭉 날마다 지켜보셨을 텐데. 예.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자라나 생각했는데 커가마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신기하지요. 신기해. 나 이렇게 클 줄 몰랐지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아하. 그러면 향후에 이제 사료 문제가 이게 이제 소가 먹어보고 좋아하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 우리 김 선생님은 소를 더 키우셔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완전히. 그 문제 해결되는 거죠. 네. 사료 문제. 사료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뭐 축산농가가 다 사실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런 걸 보면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치, 아직은 수확은 아니는데 이 상태로 보면 농사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뭐, 아. 뭐 더 이상 뭐 이게 뭐 더는 안 크지 뭐 이게 더. 더 안 크신다. 그냥 놔두면 네. 이게 배는 2.5배 더 커요. 2.5배? 1.5배. 2.5배.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블은 더 큰다는 얘기죠. 자, 근데 큰아픔 회원님, 이게 좀 신기한 게, 자, 이걸 수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 격까지 나온 걸 가지고 또 한 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잘라 먹고 남은 밑둥치라 그러나요? 예. 2차 수확. 2차 수확. 그게 또 빚어먹고 나면 이만큼 한 60일 정도 되면 또 자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추 농사 같아요. 예. 부추는 한번 심어놓으면 예. 그냥 뭐 뜯어 20일 간격으로 수확만 하면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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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산비탈 밑에는 해충도 많을 텐데 여기는 보니까 벌레 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병해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게 무지하게 강하다고 보면 돼요. 일반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충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깨끗해요. 보다시피 뭐. 하하, 정말 그래요. 이게 예, 진짜 깨끗해요. 이게 산자락 아래라 이 다양한 해충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건강합니다. 이게 뭐 벌레가 파먹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아, 예. 사마귀도 있지만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가 아니라 그냥 심어만 넣으면 절로 되는 거저먹는 농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 앞으로 말이죠. 예. 좀 거듭 우리 김 사장님 포함한 당진 지역 전국에 예.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더 써드리면은 아마 국내 최초 유기농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유기농 사료네. 이게 여기에 뭐 예. 비료가 투입됩니까? 농약이 투입됩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 김 선생님은 밑거름으로만 지금 심을 예, 했다고 예, 예.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위에 전혀 거름 준 것도 예, 없고. 밑거름도 예. 유기 비료, 그 우분. 그 우분, 비료. 우분. 아, 우분을 쓰신 예. 거예요? 예, 우분 썼어요. 우분. 아하. 그렇기 때문에 완전 유기농 사료로 국내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유기농 사료라면 소한테 문제되는 게 일반적인 사료가 여러 가지 좀 공해물질도 들어가고 예, 염려되는 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 시비로부터 완전하다, 안전하다. 예,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네요. 예. 그리고 비공식 자료인데 예. 크나프 사료를 먹은
젖소는 대개 젖소가 고름이 많이 있답니다. 젖새가 많이 짜가지고 유방염, 유방. 유방염 그런 게 다 없어졌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질병이 없고 그런 게 비공식 자료지만은 그게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공식화 검증 후 공식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과정을 밟아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생장하는 걸 다큐로 담고 있지만 예. 나중에 먹이 실험이라든지 예. 또 거기서 나온 이 젖소에서 나온 우유의 품질이라든지 예, 예. 또 육고기의 어떤 예, 예. 그 품질이라든지 예. 이런 걸 다 체크할 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존 배합 사료로 먹였을 때 소들이 주는 항생제나 각종 그 약을 쓰지 않아도 예.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비공식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비공식 자료가 예.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이 과정 속에서 예. 검증이 되는 거죠. 예, 또 한 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 놀랍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지부장님 다시 한번 만나봐야 돼요. 지부장님이 지금 심은 데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산빛 다리고요. 근데 여긴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여기는 수분이 이제 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분의 관계, 이 크고 안 크고 하는 관계는 수분의 예. 관계고 어쨌든 이게 지독한 식물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지독한 식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가 왜 맞느냐 하면 우선은 일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노동력이 안 들어가. 노동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제일 처 문제가 뭐냐면 축산 팁이에요. 축산 폐기물,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또 하나의 고민인데 예. 결국은 이 크나프를 재배한다면 이건 걸으면 무조건 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그 우분을 예. 다 이 크나프 심는 농경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밑거름으로 밑거름으로 쓰면은 완전 유기질 TV 비료화가 되기 때문에 예. 일거 이득이 아니겠느냐. 우분도 저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그 옷다 처분을 그런 거 찾기가 지금 어려운. 이거는 그 서큘레이션 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허. 그런 점이 하나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게 뭐 우리 K차 말씀대로 한다면 영양가가 뭐 옥수수에 뭐 한 2~3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농사를 지금 져서 예. 이걸 먹여보고 예. 그 소의 실태를 봐가면서 크나프를 먹인 소로 제가 당진 한우를 등록을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크나프 소로 해서 예. 한번 이것을 이 검증, 유기적인 검증과 그 시험을 통해서 예. 인체에 어떠한 그 배합사를 먹인 소 또 다른 사료를 먹인 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지부장님 전화벨이 한참 울립니다. 전화가 오신데도 전화도 안 받고 계세요. 자 정말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앞에 펼쳐진 이 모습은 바로 리얼입니다. 리얼. 아 사진하고 다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두 분이 밭에 들어가질 못해요. 원체 우거져 가지고 놀라운 게 여기는 이제 투입이 없다는 거죠. 무투입이죠. 그리고 지금 지부장님이 증언하신 게 축사에서 나오는 우분을 밑거름으로 쓰면 그 폐기물이 거름이 되고 그것이 또 순환이 됩니다. 그것이 이 크나프가 자라는 영양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정말 놀라운 현장을 영상에 담고 있고요. 자 여기는 당진 시험 재배장인데 김태일 선생님의 산비탈 시험 재배장 여기가 당진 오포장으로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 현장에서 확인한 크나프의 묘습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농가입니다. 이 집 앞에 이렇게 우사가 있어요. 소들도 더운지 막 소리를 지르고요. 지부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뭐 닭도 한 10마리가 이 더위에 폐사를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날씨예요. 자, 참 우사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축산업이 그 사료값 때문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료값 참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김 선생님? 그렇죠. 사료값 최고 문제죠, 선생님. 아, 참 뭐 이게 소 먹이가 이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사료값 문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료값이 작년에 비해서도 또 엄청 올랐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크나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로 먹이는 사료가 어떤 사료를 많이 먹이시나요? 축협에서 배합 사료만 전 먹으시고 배합 사료. 지푸라고. 지푸라고. 네, 사료값이 얼마나 들어가세요? 지금 50도 정도 하신다 그랬나요? 네. 50도. 사료값이 한 달에 나가는 게 보통 해서 한 200개 정도로 해서 한 240만 원 정도. 사료값이 240만 원. 네. 그래도 내가 자가 배합해서 좀 절감한다고 해도 암소는 반씩 섞어서 해도 그렇게 나가요. 근데 사료값이 결국은 전부 다네요. 네, 많죠. 네. 그러면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실제 좀 남는 건 얼마 없겠네요. 등급 잘 나오는 걸로 30개월 매겨가지고 마리당 100만 원 보면 돼요. 등급 100만 원? 네, 다 재우고 사료값 재우고 송아지값 재우고. 2년에 들어가는 사료값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800 정도는 한 6,700 정도로. 6,700? 네, 거기서 송아지 값이죠. 또 300. 송아지 한 마리가? 네, 송아지가 300에서 400.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료값의 비중이 너무도 높아서 이 소를 먹인다는 일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은 그런 와중에도 크라프를 발견해서 참 나름대로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참. 아, 참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든 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네. 축산업 실정이 남들 보기에는 참 빛 좋은 저 뭐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송아지값 한 마리분의 사료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축산농가가 가장 애로가 예. 사료인데 예. 그 소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소 사료값을 24개월, 2년을 키우는 걸로 해서 30개월. 왜냐면 소를 사오면 보통 6, 7개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을 키면 딱 30개월이에요. 30개월에 수란을 한다고 그러거든. 예. 그걸 비유를 시켜서 내는데 그 단계까지가 2년 동안에 들어가는 소 사료량이 350에서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송아지가 지금 약 400에서 450인데 네. 그러면 4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원가가 네. 소가. 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얼마야 되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돼야 농가가 1년에 돈 한 5, 60만 원 더 먹는 것. 네. 그 밖에 안 남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실 수지가 이게 타산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밑져요. 왜냐하면 그것도 등급이 잘 나왔을 때 천만 원 이상 나오지 예. 지금은 등급제로 해놨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면 올해 2년 먹이고 돈을 버텨서 내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료값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사료비 절감이 지금 최대 생존 전략이에요. 결국은 사료비가 이 축산농가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만약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둘이다 내놨다가 지들이 더 불어서 새끼 배 갖고 나오면 그냥 모가지에서 끌어다가 팔으면 돈이 되는 건데 네. 한국은 이거를 가둬서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게 국제 경쟁력으로 맞겠느냐. 그럼 이거를 그 국경적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사료비 절감밖에 없다. 그럼 사료비 절감을 통한 가장 대체 작물이 지금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 지금 크라프맨이 네. 이걸 지금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성공 사례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고르지 않아도 전국 축산농가가 이 크라프의 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의 혁명으로 봐야겠네. 크라프가 성공이 된다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축산농가한테는 뭐 절대적인 희망이 되는 거고. 희망보다도 어떻든 간에 아주 절대적인 요구라고 봐야 되겠죠. 절박한 희망사항이. 절박하다. 아우 역시 우리 지부장님 말씀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한 개념 이해가 됩니다. 자 이상 우리 산비탈의 시험 재배장의 주인 되시는 김태일 선생님의 우사 현장에서 즉석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가슴이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뜨거운 날씨만큼 이 오늘날의 축산 농가가 겪고 있는 고통
그는 우리가 표피적으로 느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이 참 폐부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애로와 또 그러한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의 희망, 바로 그것이 크나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크나푸가 재배 실험을 마치고 수확을 해서 먹이 실험까지 끝났을 때 그 변화된 혁명적인 사건, 그 시점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축산농가의 현장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